반갑습니다. 꽈방언니 뷰티큐플에 와신 걸 어서오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역시 가을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고민에 대해서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특히나 많은 분들께 또 사랑 받으시고, 또 가을철에 피부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아, 어떻게 관리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저희 피엘클라라, 저희 콜라겐 마스크팩을 준비했습니다. 와, 보시면은, 저도 이제 피부, 아무래도 여성분들은요, 끊임없는 우리 숙제가 아름다워져야지, 조금 더 피부가 좋아져야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또 이제 끊임없는 숙제로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스크팩을 하시면서 좀 특별하게, 투출하게 내가 좀 효과를 톡톡하게 봤다라는 마스크팩을 좀 경험해보시는데 좀 극히 드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저희가 사랑받는 피엘클라라의 마스크팩이요. 아무래도 안에 콜라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이라든지 비타민C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빠르게 채팅을 켜서 저희 고객님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빠르게 켜볼게요. 빠방 언니. 짠! 유유님, 안녕하세요! 지금 또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피부도 바삭바삭한 계절이라고, 그쵸? 날씨가 확실하게 이제 온도감이 계속 추워지고 있다 보니까, 피부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또 많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내가 앞으로 피부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저도 마스크팩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 봤는데, 사용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기도 한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그냥 딱 좋다는 거를 사용해봤는데 저가형인 제품들도 워낙 많고 해서 사용해봤는데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나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비타민C 안에 들어있는 함량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마스크팩 그냥 하나로의 스텝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쵸? 붙이시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3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피부 자체가 굉장히 층층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진피층도 있고 각질층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층이 내가 하나로의 피부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가 여러 가지 겹겹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 속에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속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줄수 있는 게 3세트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부 관리 이제 뭐 겨울철에 우리 계속 히터를 트다 보니까 피부가 더욱더 건조해지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콜라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는 미백 라인도 같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라인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혜택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와 오늘 가격 너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46% 할인율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3세트 콜라겐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집에서 진짜 홈케어로 편안하게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마스크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스크팩이 저희가 지금 5장으로 한 박스 구성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 할인되어 있는 가격으로 16,000원. 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무 놀라셨죠, 가격? 16,000원 가격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 밑에 있는 라이브 상품 리스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원래 정가가 얼마인지도 같이 저희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가 가격 보시면은 3만 원인 가격에서 16,000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내가 하나의 가격에서 거의 두 개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가격, 라이브 특가, 방송 중에만, 정말 방송 중에만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나는 조금 요즘에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조금 더 약간 노란기가 좀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뭔가 건조해지면은 피부가 다크서클이지 푸석푸석해지면 여기 하얀 색깔로 약간 각질층이 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건조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피부톤이 굉장히 약간 누리티티한 요런 노란기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데 저희 오늘 5장 미백, 요럴 때는 미백 관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속 안에서부터 밝게 차오르는 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미백 라인 역시도
역시도 라이브 중에 16,000원 가격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놓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유님께서 방송 오랜만에 하시네요. 팩 너무 좋아서 그때 정말 실제로 사용해보셨구나. 정말 너무 좋죠. 저희 3스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늘 콜라겐 방송부터 먼저 소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품 소개란을 한번 눌러서 요거를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3스텝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안에 이제 뭐가 다른 건지 콜라겐의 마스크팩이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콜라겐 자체가요 진짜 저희가 너무 슬픈 게 나이 먹는 것도 너무 슬픈데 여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25살이 이후로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 자체에서 갖고 있는 콜라겐이 조금 조금씩 수치가 떨어진다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느껴지시는 게 25살이 우리 반50이 지나고 나서 피부에 탄력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서 먹는 콜라겐을 굉장히 많이 먹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무조건 수시로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 선 얼굴들이요. 얼굴에 이렇게 딱 탄력 있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는 피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피부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볼살이 내가 막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닌데 또 여기 약간 볼살이 축 늘어나고 여기 심부름볼이라든지 막 이런 데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쵸, 의원님? 그쵸.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요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탄력을 줄 수 있는 안에까지 속 깊숙이 탄력을 넣어줄 수 있는 라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한 장 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텝으로 저희가 비타민C 안에까지도 같이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콜라겐으로 한번 탄력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림 저희 고보스 크림으로 한 번 더 발라주기 때문에 이런 안에 이제 겉파속촉 이런 느낌 겉파속 겉탈속촉 겉탄속촉으로 겉에는 탄력이 있는데 안에는 촉촉하게 만들어준 방금 전에 지었는데 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패키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방송 중에 3스텝으로 저희가 콜라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장의 한 박스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팩을 한다고 해도 거의 일주일은 하실 수가 있는 5일은 할 수 있는 넉넉한 양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라는 거 먼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방송 중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또 진행되는데 저희 패키징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인으로 들어가 있죠. 약간 에스테티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다 예뻐지고 싶은 게 뭐 10대도 예뻐지고 싶고 우리 20대도 예뻐지고 싶고 30대도 예뻐지고 싶고 40대도 예뻐지고 싶고 이게 나이대 연령대에 상관없이 피부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10대 때부터 여기 뾰루지난 것 같아 선생님 몰래 뭐 선크림 약간 하얘지는 선크림 바르고 또 뭐 몰래 비비 조금 바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뻐지고 싶고 우리 애기 때도 막 4살 5살 애기도 엄마 따라해서 막 립스틱 바르고 그러죠. 이게 여성분들이 이 미의 추구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해도 내가 안 예뻐져 싶은 게 다 여자의 마음은 나이가 먹어도 다 여자예요. 그래서 예뻐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피부에 늘어나고 이런 거를 관리해줄 굉장히 내가 샵에 미리 가서 그쵸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방송 미리 알았으면은 오늘 주면 텐데 어제 받았어요 라고 유유해줬는데 너무 아쉽다. 저희가 예고를 미리 드리긴 했는데 요게 쿠팡에서 살짝 다음 방송도 있나? 네, 다음에도 저희가 차주에 또 다음 주에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유유님 저희 이제 팔로우 저희 미에클라라나 또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은 저희가 미리 이렇게 방송 예고나 또는 이렇게 알림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은 다음 방송번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폐에 너무 좋다 보니까 금방금방 또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집에 이제 자녀분이 계신다고 하거나 이제 또는 부모님이랑 같이 또는 남편분이랑도 같이 이렇게 마스크팩 하시면서 이런 겨울철에 히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겨울철에 찬바람을 많이 쐬다 보면은 피부가 더욱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교차도 요즘에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요럴 때 피부 관리를 꼭꼭꼭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계속 안 좋아 피부는 계속 늘어나고 각질층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각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하긴 이런 무한 반복의
쳇바퀴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을 제가 보여드렸고 미백 같은 경우에는 민트 색깔로 되어 있는 요거 패키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3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죠? 이게 미에클라라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저희 유일한 마스크팩의 스텝, 3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마스크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 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마스크팩보다도 확실히 조금 더 내 피부를 생각을 많이 해주고 확실히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3스텝이 되는데 마스크팩을 하시기 전에 저희 뭐 비타민C 앰플,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적혀있으니까 비타민C 앰플이 먼저 순수 비타민C 앰플이 있어요. 여기 10만 ppm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안에 또 깊숙이까지 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2스텝으로 마스크팩을 해줘요. 마스크팩을 해주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 스텝으로 우리 마스크팩을 하시고 나셔도 크림을 계속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크림을 계속 발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지고 나중에 내가 쓰고 있던 거를 사용하는데 원래 우리 고객님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스크팩이나 우리 화장품 성분에는 각각 이제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치킨의 맥주 뭐 삼겹살의 소주 막 이런 것처럼 맞는 잘 궁합이 있어요. 상극인 게 있죠. 우리 당근이랑 오이도 상극이라고 해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화장품 성분도요. 요게 잘 맞는 뭐 바하 성분이라든지 아하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맞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극인 경우에 만났을 때 거의 이제 효과가 안 보인 무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네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무로 만들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마스크팩을 하셔도 내가 원래 기존에 쓰던 이런 성분들이랑 이런 마스크팩의 성분들이랑 크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조금 효과를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요거 성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아예 저희가 크림으로 같이 함께 더 동봉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약간 또 드라마틱한 효과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훨씬 더 원래 마스크팩으로 하면서 내가 진피증 안태까지도 콜라겐이 쏙쏙쏙쏙 들어갔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내가 또 크림까지도 위에 레이어링해서 발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기다 가둬두는 안에까지 저장까지 해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비타민C 앰플 한번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오늘 실제로 제가 마스크팩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저 요즘에 이런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서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약간 뜨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뭐 스타킹 신을 때도 탁 검은 스타킹 탁 벗으면 하얀색 눈꽃이 약간 웰컴 투 동막꽃처럼 이렇게 펼리는 것처럼 각질이 메이크업 할 때마다 여기 각질층이 막혀져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안에 계속 떠 있거든요. 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건강하지 않는 푸석푸석 거리는 피부다 보니까 위에 뭘 얹어도 위에 아무리 비싼 크림을 얹는다고 해도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에 메이크업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하필 또 다행히 제가 내일 이렇게 또 팩을 하다 보니까 내일은 이제 푸석거리지가 않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비타민C 앰플 한번 짜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 컬러만 보이세요? 이게 순수 비타민이야. 영국산 순수 비타민C인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옐로우 톤으로 나죠. 그리고 굉장히 고농축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 잘 이렇게 후루후루 세럼처럼 후루후루후루 앰플처럼 흘러내리지가 않죠. 약간 착 손에 딱 달라붙는 거 보이세요? 그쵸?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앰플 시트 세럼 이렇게 3스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순수 비타민이에요. 보시면 그쵸 이게 10만 ppm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꾸덕꾸덕한 이 느낌 보이시죠? 그죠?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부에 얹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굉장히 내 피부 안에서 탄력이 그대로 생길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비타민C 유도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하죠? 원래 우리 약간
진짜 안에 있는 고영양 크림을 바른다고 하시면은 약간 이런 약간 잡아준 탄력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이렇게 한번 얼굴에다가 비타민C 앰플을 발라봤는데 보이세요? 광부터가 다를 거예요. 어머, 이거만 발랐는데. 그쵸? 어머. 보이세요? 여기랑 지금 느낌이 다르죠? 보시면 확실하게 저도 원래 약간 나비존이나 T존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건조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입가, 눈가가 굉장히 건조해요. 약간 복합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T존이나 눈가존이나 굉장히 건조해서 항상 이런 겨울철이나 가을철이 될 때마다 너무 건조해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계속 발라도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찬바람이 한 번씩 쐬면은 이게 후루룩 내가 아까 계속 발랐던 이 고농축의 겨울용으로 쓰고 있는 고보스 크림 자체도 후루룩 날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살짝만 이렇게 앰플 발랐는데 지금 광이 달라진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광이 엄청나죠? 이게 순수 비타민이에요. 어느 것 하나 쓰지 않고 그냥 100% 순수 비타민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타민C 우리가 챙겨 먹는 것처럼 피부 탄력이나 이런 효과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탁월하기 때문에 얼굴에 얹어졌을 때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발라주는 건데도 이렇게 광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약간 아무것도 없는, 약간 제가 얼굴에 딱 만졌을 때도 뭔가 건조한 약간 그냥 스펀지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매끈매끈한 이 느낌 보이시죠? 이게 안에 저희가 다양한 고보습의 오일을 넣어드렸는데 우리 겨울철에는 오일 무조건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쩍쩍쩍쩍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하게 뭐 발에 각질이라든지 이런 게 갈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 그런 크림을 약간 오일리한 크림 발라주는 게 굉장히 촉촉해져요. 그래서 고보습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유수분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함께 맞춰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 피부에다가 장막을 하나 깔아주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겨울철에는 보호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피부 안에 있는 수분감은 나가지 않되 여기서 들어오는 것들도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자체가 워낙 같이 수분감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이 이렇게 나고 이거는 그냥 지금 비타민C만 바른 거예요. 마스크팩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거 발랐을 때 그냥 얘만 솔직히 발랐을 때도 충분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저희가 5개, 5장으로 5매로 한 박스로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 뭐든지요 항상 꾸준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또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주시고 계신데 고객님들 중요한 게요 라이브 방송 중에만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미리 지금 선점하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라이브 가격대요. 지금 그래서 비타민C 바른 거 손만 비교해도 여기 엄청 지금 푸석푸석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긴 광채가 이렇게 나는데 그죠? 저희 안에 오일도요 뭐 올리브 오일 같이 들어가 있고 그쵸? 골드수소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르간 커넬 오일도 같이 들어가 있고 오일로 지금 내 피부에다 보호막을 생성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의 천연 보습 오일이 같이 또 들어가 있는데 해바라기 씨 오일이라든지 그쵸? 맞아요. 금가루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사용해 보셨군요. 유유님. 그래서 이렇게 포트마리골드 꽃 오일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하게 피부 전체에 발랐을 때 이런 광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차이가 나는 게 훨씬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매일 관리를 해보신다고 해서 그럼 피부 자체가 워낙에 튼튼하면서 워낙에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피부로 완성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마스크팩을 한번 얹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마스크팩을 사용할 때마다 마스크팩의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마스크팩 시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세요? 고객님 모르셨죠? 그래서 가끔 마스크팩을 하실 때 그런 느낌을
워낙 마스크팩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가격대도 굉장히 낮은 초저가형 것도 있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 나중에 내가 화장품에 가서 화장품 샵에 가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마스크나 뭐 이제 뭐 어떤 걸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점으로 증정품으로 많이 주는 게 마스크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이라도 다 해보셨던 게 아마 마스크팩이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봤을 때 공감을 하셨던 게 어떤 마스크팩들은 딱 피부에 얹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마스크팩들이 있어요. 그쵸? 내 뭔가 막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마스크팩들이 있는데 피부도 같이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요게 마스크팩의 이 원단,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 안에 있는 앰플이라든지 세럼에는 성분들이 안에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에 속 피부 안에까지 밑으로 내 피부 안에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시트 자체가 그냥 면 부직포로 되어 있으면 이게 내 피부 안에까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얹어져 있는 거. 그쵸? 마스크팩 답답한 거. 그러면은 벗어버리고 싶고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워낙 다양한 게 써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 제가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20분이 굉장히 길게 오히려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은데 맞아요. 여기 브랜드는 저희가 대나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친환경 셀룰로스로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 이지커팅까지도 같이 있네요. 그래서 대나무 셀룰로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셀룰로스가 피부 속 안에까지도 그리고 셀룰로스 자체가요 이 내 피부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게 다 단백질 성분으로 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피부 자체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셀룰로오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셀룰로오스? 어렵게 다가오실 수가 있거든요. 또 좀 피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고객님들은 아 셀룰로오스? 아실 텐데 좀 일반인들이 듣긴 셀룰로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내 피부랑 굉장히 흡사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얹었을 때 어머 향도 너무 좋다. 오 스멜. 그래서 피부에 얹었을 때 내 피부와 흡사한 이 셀룰로스로 다가오다 보니까 얹었을 때도 피부 속 안에까지 진피층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마스크팩 향이 너무 좋은데요? 어머 깜짝 놀랐다. 너무 놀랬어. 요거 지금 골드팩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골드팩이라서 골든수소팩이에요. 우리 지금 유유님이 골든수소팩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향이 약간 어떤 향이라고 해야 될까? 살짝 꽃향기? 왜냐면 요런 화장품 마스크팩의 소재에 대해서 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고객님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꽃향기 나요. 그리고 약간 머스크향 같은 호불호 없는 약간 그런 머스크향에다가 살짝 꽃향기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저희 골드수소 같은 건 미백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유님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골드팩으로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골드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딱 만졌을 때 이 찰짐부터 달려 아 이래서 셀룰로스구나 아 이래서 대나무구나 가 느껴져요. 일반 마스크팩은 딱 꺼내면 되게 흐물흐물흐물한 느낌 있죠? 부지포의 이 결결이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시면은 대나무잖아요. 천연 환경의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탁 피부에 손등에다가 얹었을 때도 약간 이렇게 착붙의 느낌 소리 들리시죠? 그쵸? 그리고 앰플이 보시면은 뚝뚝뚝뚝뚝 흘러내는 게 없어요. 가끔 이제 마스크팩을 잘못 쓰시면 우리 이제 딱 꺼낼 때마다 이렇게 세럼이 주르륵 흐르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세럼이 떨어지는 게 없죠. 워낙 고농축 용량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 골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그리고
안에 이제 골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수소 자체가 우리 아까 이런 발랐던 비타민C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176배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수소의 분자 자체가 왜 일반적인 마스크가 다르냐, 왜 수소를 사용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공에서요. 1000분의 1이에요. 단자, 이 분자 자체가, 이 작기가. 이 작은, 이 분자의 작은 느낌이 모공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공의 구멍이 이멍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수소는 요 정도의 느낌인 거죠. 태양과 지구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팔목에 닿았어요. 아시죠? 우리 고객님들, 여성분들 아시죠? 앰플 남은 거 팔 관리, 다리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각질 올라오는 이제 검정색 스타킹의 계절이 왔잖아요. 그리고 목이나 이런 목주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스크팩을 한번, 잠깐만, 머리띠를 앞머리에다 해서 얼굴에 한번 얹어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그쵸? 너무 친동생 같은 느낌이죠. 우리 다 집에선 이런 모습이잖아요. 보시면은 마스크팩 시트를 한번 시트를 너무 자랑해드리고 싶다. 시트를 보시면 그 원래 약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결결이의 부직포의 느낌이 전혀 없죠. 이게 친환경 대나무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서 보셔도, 그쵸? 약간 탄력 있는 마스크 시트 자체도 뭔가 탄력 있는 느낌이에요. 탄력, 탱탱한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얼굴 한번 얹어볼게요. 그리고 다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항상 이제 마스크팩을 고르실 때 가장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팔로우 감사합니다. 시트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죠? 아시죠? 마스크 시트 가끔 어떤 거 잘못 쓰면은 시트가 되게 작아요. 여기까지 오는 제품들이 되게 많고 여기 코랑 입이랑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제품들이 가득 되게 많아요. 근데 보시면 시트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서 남성분들도 충분하게 관리해보실 수 있고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더 피부관리 더 많이 하세요. 왜냐면 남성분들이 이제 라운딩 요런 거 이제 많이 가시다 보니까 야외에서 이제 골프 치시고 하시다 보니까 피부가 더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타고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많이 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또 마스크팩 쓱 올리시면은 관리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왕 한번 할 거면 제대로 되는 마스크팩으로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내가 마음을 먹고 관리를 받으려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효과 없는 거를 열 번 하는 것보다 효과 제대로 있는 거를 한번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크겠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체 공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트 자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 떨어지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마스크팩이 너무 신기한 게 마스크팩 자체 피부에 이렇게 약간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 보셨죠? 착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마스크팩 시트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냥 마스크팩 자체에서 탄력이 있어서. 근데 얘는 진짜 안 떨어져요. 제가 홈쇼핑에서도 좀 고가로 되어 있는 마스크팩 여러 가지 써봤거든요. 워낙 직업이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마스크팩을 홈쇼핑에서 진짜 비싼 약간 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젤리같이 되어 있는 마스크팩 있어요. 따로따로 얼굴이랑 턱에 붙이는 따로 되어 있는 게 그거 굉장히 무겁고 할 때마다 되게 답답하고요. 마스크팩을 떼잖아요. 그럼 피부에 여기 마스크팩 시트에 자국이 남아있어요.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피부에 탄력이 딱 붙어있다 보니까 제가 뭘 해도, 그쵸? 지금 이렇게 흔들었는데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시트력이, 이게 셀룰로스 자체가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피부에 단백질 성분과 굉장히 유사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피부 잠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마스크팩을 해주면 피부 속 안에까지도 톡톡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활성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 노화에도 정말 좋은 성분이라서 나는 피부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탄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요즘 피부가 굉장히 약간 칙칙해 보이고 조금 약간 활력이 없어 보이고 요즘에 좀 잦은 야외활동 그리고 요즘에 뭐 등산을 많이 가 왜냐면 요즘에 또 환경적인 요런 뭐 계절감 때문에도 그런 게 있어서 등산 가시는 분들, 나들이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야외활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요런 색소 침착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현저히 또 많죠. 햇빛이 또 여름도 굉장히 강력했지만 가을에는요. 가을이랑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여름에 자외선 지수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을이랑 겨울에 이 자외선 지수가 더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도 꼭꼭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뭐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노화가 떨어진다든지 뭐 히터를 틀어서 수분감이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복합적으로 라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희 골드 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3스텝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PL 클라라 같은 경우는 지금 1, 1팩, 2팩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라인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미백 라인으로도 함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라인으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오늘 라이브 가격이요. 정가 3만원인 거 지금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원래 마스크팩 하나의 가격을 지금 두 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1,000원 조금 더 얹어서 이렇게 두 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중에 이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지금 마스크팩을 붙였는데도 말하고 있으면서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럼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워낙 고농축의 앰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소, K2의 수소 자체가 피부 자체에 이제 항산화의 활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활력을 넣어줘요. 그래서 생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약간 미백처럼 약간 조금 브라이트닝의 느낌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마스크팩 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세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마스크팩을 하시면서도 간단하게 이제 집안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왜 가끔 줄줄 흘러내려가는 거는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스크팩들이 많아요. 근데 엄청 고농축이죠. 요거 잠깐 이제 떼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제가 지금 한 10분도 안 하고 한 5분 한 것 같거든요. 떼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시면 오! 지금 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약간 하얘진 거 보이세요? 어머! 하얘졌어. 순간적으로 약간 반지를 해주고 제가 약간 브라이팅이 지금 들어가서 이걸 매일 관리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 괜찮아? 허! 어머! 그쵸? 피부 지금 되게 많이 밝아졌죠? 톤업 됐죠? 이거 잠깐 5분 했어요.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앰플이 안에 얼만큼 맞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짜볼게요. 지금 얼굴에 지금 앰플 엄청 가득가득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미 다 내 피부에 얹어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도 이렇게 많아요. 보이세요? 근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손에 지금 보면 앰플이 엄청 고농축인 게요. 피부 보세요. 보시면 진짜 엄청 촉촉해요. 이렇게 남아서. 그죠? 소리부터가 고농축인 게 들려. 쫙 이렇게 나죠? 어머, 나 피부 너무 하얘졌는데? 어머. 어머. 그쵸? 어, 여기 뭐야? 지금 좀 하얘진 것 같아. 지금 보이세요? 이게 그리고 바르자마자 날아가는 그런 세럼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어떤 느낌이야? 고농축 앰플 있죠? 완전 진한 고농축 앰플 바른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끈적거림이 없어요. 보이세요? 지금 보면 저 지금 엄청 많이 발라요. 손에도 지금 엄청 반질 많이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저는 끈적거리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 끈적거리지 않죠? 아까 우리 비타민C 발랐을 때는 이렇게 약간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안에 탄력을 이런
축 늘어나 있는 피부를 이렇게 리프팅 해주는 느낌으로 쭉쭉쭉 치즈처럼 늘어나는 거 보셨는데, 지금 마스크팩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제가 발랐죠. 지금 광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만큼 진짜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발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끈적거리는 거 전혀 없이 피부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근데 끈적거리는 거 하나 없어. 그냥 완전 촉촉한 수분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저는 원래 마스크팩 할 때 가끔 어떤 마스크팩들은요 딱 떼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간 피부가 살짝 끈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마스크팩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 그래서 그 위에 크림을 바른다고 하면은 되게 약간 답답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완전 수분감 폭탄이죠. 그러니까 수분감 폭탄을 내가 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 샤워기로 싹 얼굴을 이렇게 뿌려주는 느낌. 근데 그게 피부 속 안에까지 진피층까지 푹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샤워기 그냥 피엘 샤워기를 지금 얼굴에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리고 끈적거리는 이게 바로 뭐 날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천천히 내 피부 속 안에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토너나 스킨이나 이런 거 바르시면은 피부 딱 얹자마자 그냥 날라가는 거 아시죠? 그게 각질층까지밖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피층 안에까지 깊숙이 넣어주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조한 거, 안 건조한 거의 차이, 광 차이도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그쵸?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지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광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푸석푸석하죠? 그냥 마스크 팩에 시트 앰플만 바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3스텝이었죠? 이게 관리가 한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예를 들어서 마사지 샵에 가면은, 천천히 먼저 뭐 각질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 진정에 마스크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죠. 그래서 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크림을 바르다 보니까 성분이 안 맞아서 약간 효과를 덜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 둘 셋까지 그냥 뭐 의상이라고 했을 때 약간 상의 하의 다 구두까지 같이 풀세팅을 도와드리는 거야. 풀세팅을 같이 도와드리는 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스텝을 제가 이렇게 촉촉하게 지금 관리를 마쳤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솔직히 제가 잠깐 5분 했는데도 여기 눈가나 입가 라인에 당김이 없어요. 굉장히 그만큼 촉촉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감을, 이 수분감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보호막 단계를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지 커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고영양 세럼을 발라주시는 건데, 손등에다 이렇게 발라볼게요. 크림의 양이 또 많아요. 보시면은 엄청 많죠. 이게 올페이스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림 양 되게 많죠. 그리고 얘도 약간 고보습이라서 제가 이렇게 흔들어야지 조금 흘러내리는 약간 탄력감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피부를 위에다가 발라줘 볼게요. 그러면 뭐 향도 은은해서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딱이에요. 겨울에 관리해주기 진짜 완전 촉촉하겠죠. 하나도 아니고 3스텝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스텝 같은 경우는 기를 터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피부에다가 지금 기를 터주고 있는 거예요. 수분의 기를, 이렇게 보습의 기를 터주는 거라서 꾸준히 해보신다고 하면은 진짜 원래 진짜 좋은 피부는요, 내가 민낯이라고 해도 피부 속 안에서부터 광채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지금 마스크팩만 한 거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제가 오른쪽을 눌러봤을 때, 왼쪽을 눌러봤을 때 얘도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크림을 발랐을 때 그럼 여기도 끈적할 것이냐? 안 끈적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끈적해? 그쵸? 그냥 그 피엘 샤워기를 진짜 얼굴에 튼 느낌이에요. 그쵸? 진짜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저는 원래 끈적거리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바디로션도 안 발라요. 저는 정말 싫어요. 끈적거리는 걸. 그래서 크림 집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크림 자체도 약간 라이트한 그런 여름용 수분 크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고보습 약간 밤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막 이런 거 전혀 안 써요. 저는 끈적거리는 거 워낙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여름용으로 나오는 거의 물 수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수분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약간 투명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수분 크림을 사용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크림을 엄청 다 짰는데 지금 얼굴에 한쪽만 엄청 많이 발랐잖아요. 그쵸? 지금 거의 여기만 발랐거든요. 오른쪽만. 그 많던 양을요. 얼굴 한 면만 발랐어요. 근데 뭐야 여기 약간 좀 얼굴 짝짝이 되는 느낌 뭐죠? 여기 약간 조금 더 약간 뭔가 얼굴이 약간 좀 한쪽만 발라서 그런가? 그쵸? 차이 보이세요? 여기도 물론 지금 굉장히 충분히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확실히 다른 게 보이시죠? 약간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죠? 그죠? 차이 보이시죠? 아침 되면은요 확실하게 이제 저녁에 이렇게 충분히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아침에 되면은 다음날 화장 먹는 게 정말 달라지시는 걸 눈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지금 멀리서 봐도 차이 나죠? 여기 지금 엄청 광채하는데 그러니까 수분감을 내가 지금 귀를 터졌는데 여기서 보호막으로 이제 가둬놨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이제 광채가 슬슬 안에까지 끝까지 이제 수분감을 머금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굉장히 수분감을 많이 머금 거죠. 얼굴에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비비라든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이제 그 어떤 걸 바르신다고 쫙쫙쫙쫙 이제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광 피부. 꿀광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성분 자체가 어디에 어디에 좋냐면 미백 라인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굉장히 좋고 그쵸? 꼭 써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2-3회는 그쵸? 좋은 마스크팩들은요. 매일 1회 1팩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하는데 저희 지금 가격 구성이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 꼭 선택을 해보셔서 지금 벌써부터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지고 있어. 그래서 저도 계속 조금씩 추워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저는 차 안에서 히터를 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히터를 틀면 확실히 더 피부가 건조해져서 화장이 뜨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화장이 뜨다 보니까 푸석거리고 각질이 생기고 계속 이게 무한 반복으로 생겨. 근데 여기다가 내가 그냥 아 수분크림을 많이 바르면 되겠지 하지만 이게 피부 자체가 건강해져 있는 피부랑은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피부랑 내가 위에다가 뭘 얹었을 때 스펀지처럼 쫙쫙쫙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차이부터 나잖아요. 이런 좋은 피부는 속 안에서부터 이렇게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서 확실히 다른 거예요.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30,000원인 가격대 5장 지금 5매 들어가 있는 방송 중에요. 16,000원 가격대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패키징 자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딱 한 팩으로도 지녀져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셨을 때도 충분히 뭐 안에 크림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남기셔서 아침에 또 추가적으로 바르셔도 될 만큼 굉장히 넉넉한 많은 양을 또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시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골드 라인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또는 이제 나는 좀 콜라겐이 요즘에 조금 피부가 탄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 본인이 제일 더 많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맨날 거울 보면서 또 아시기 때문에 나는 요거 요런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원하시는 라인으로 타입별로 또 충분하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가격적인 대비 또는 이제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는요 미백 라인도 너무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아, 나는 좀 피부가 까무잡잡한 타입이라서 미백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약간 살짝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백은요, 이런 칙칙해지는 게 약간 우리 좀 피곤해 보이면 사람이 약간 누리티티해 보이는 느낌 있죠? 이게 그냥 23호에서 뭐 21호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 자체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광채를 넣는 거예요. 톤업이 되게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활력 있어 보이고 약간 젊어 보이게 이렇게 우리 젊어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냥 어리게 생긴 게 그게 중요한 게 있고 내 옷을 입는 게 어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려 보이려고 하면요 얼굴에요 이렇게 이마라든지 코라든지 나비존에 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터 하면서 얼굴 약간 좀 입체적으로 좀 작아 보이게도 만들어주고 쉐딩하는 이유 자체가 얼굴 자체 좀 작아 보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동안 피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얼굴에 광이 나야 돼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에서 그냥 빠딱빠딱빠딱빠딱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 내가 그냥 민낯이어도 광이 이렇게 나게. 지금 제가 바른 지도 오래됐는데 계속 광 나죠? 그죠? 엄청 광 나죠? 아마 지금 비포 앤 애프터가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방송 전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쿠팡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를 매일매일 내가 PL과 함께 만나보시면서 이 효과를 거울 보시는 재미까지도 더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그냥 길을 걸을 때도 찬바람이 불거나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도 너무 당겨지고 너무 건조해서 막 찢어질 것 같은 이 건조함. 저는 정말 악건성 약간 복합성 피부인데 약간 악건성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메이크업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제가 좀 챙겨본다고 해도 제가 그 보습 크림을요 한 3중으로 계속 다 이렇게 발라봤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계속 덧대어서 바르고 아니면 또 두껍게 바르고 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메이크업이 이렇게 밀려요. 하얗게 이렇게 밀리는 거 아시죠? 마스크 벗고 나면 약간 하얀 때처럼 이렇게 떼떼떼떼떼 밀려있는 게 그게 메이크업 밀리는 거거든요. 메이크업이 오히려 크림을 내가 너무 건조하니까 많이 바르면 되겠지 해서 많이 바르시면 오히려 밀리기 때문에 진짜 피부는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관리하기 나름.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함께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사용했던 거 양 진짜 엄청 많았던 거 보셨죠? 근데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관리해서 내가 그냥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영양을 얹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 날아가는 그런 여태까지 받았던 그런 수분감이 아니라요. 피부 속 안에까지 진피지까지 넣어줄 수 있는 수분감과 함께 그리고 비타민C도 우리가 100% 10만 ppl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C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 또 게다가 EWG 등급까지도 같이 받아서 이제 환경적으로나 내 피부로나 생각했을 때도 정말 효과를 톡톡하게 보실 수 있는 PL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PL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타민C라든지 이런 피부 좋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스페인어로 이제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스페인어?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피부에는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여태까지 그냥 휘뚜루마뚜루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했던 그런 마스크팩보다도 완전 내 피부를 조금 더 나를 좀 스페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를 약간 인생에서 피부를 약간 좀 주인공으로 만져줄 수 있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내가 조금 더 빛나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피부로 가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르죠?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해. 그리고 확실히 왼쪽과 오른쪽에 제가 후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촉촉한 느낌이 또 강력해요. 약간 여기도 지금 충분히 촉촉한데 여기랑 얹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제가 지금 크림 위에다 얹어서 했을 때가 여기가 조금 더 훨씬 당연히 더 촉촉한 느낌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이래서 3스텝이 진짜 좋구나 라고 느껴져요. 특히 이런 눈가나 여기 팔자 진짜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페이면 페이스도 막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껴요. 우리는 아시죠? 파운데이션이 세상에 여기에 엄청 많이 껴가지고 어머 감사합니다 권선님 휴 그쵸 여기 엄청 껴가지고 항상 쫙쫙쫙 갈라져서 여기는 나중에 수정 화장에도 파운데이션이 계속 껴요. 그래서 미리 좀 펴지라고
약간 지금 이렇게 크림을 열심히 제가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주름도 아시죠? 목주름이 그 사람의 나이를 보여주게 하는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주름도 지금 보시면 앰플을 제가 한번 썼을 때도 엄청 양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앰플로는 이런 목이라든지 이런 팔꿈치 있죠? 우리 갈라지기 쉬운 팔꿈치 이런 부위에도 끝까지 발라주셔야 돼요. 어머 너무 촉촉하다. 너무 촉촉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패키징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또 혹시 우리 지금 들어오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궁금하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두 개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랏빛은 뭐지? 보라색 같은 경우에 저희 콜라겐 와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탄력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콜라겐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이상이신 분들 또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10대 분들도 너무너무 잘 쓰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색소침착이라든지 피부가 요즘에 진짜 푸석거리고 요즘에 내가 피곤해 보인다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강력 추천드려요. 골드가 맞아 24K. 금가루 자체가 피부에 지금 저희가 약간 탄력이나 요런 약간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둘 다 너무 좋아서 이게 날마다 계속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서 관리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동했을 때도 상체 운동하는 날이 있고 하체 운동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내가 계속 하체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막 근력 운동하다가 유산소 운동하면서 안에 있는 지방을 이제 태우는 것처럼 이 피부도요 밸런스를 같이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탄력 관리로 들어가고 어떤 날은 이제 미백 관리로 같이 들어가면서 이 합을 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피부 자체가 탄력도 있으면서 피부 속 안에까지도 광채가 이제 같이 나는 피부로 거듭날 수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이제 저희 PL과 같이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죠. 패키징 자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패키징으로 들어가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보시면 이렇게 1, 2,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다 적혀 있기도 하니까 굉장히 또 쉽게 아 요게 오일이구나 아 요게 크림이구나 아 요게 마스크팩이구나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다섯 매로 들어가 있는 방송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저희가 또 아까 유유님께서도 오랜만에도 방송을 해주셨네요 라고 말한 만큼 진짜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할인 혜택을 이렇게나 더욱더 크게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PL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또 정기적으로 사용해주시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부는 또 내가 뭐 요즘에는 10월달이 아무래도 이제 결혼식을 많이 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진짜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모임 가졌을 때 다음날에 내가 좀 중요한 날이다. 뭐 모임이 있다거나 막 이랬거나 좀 내가 라운딩 갔는데 좀 피부가 좀 탄 것 같다. 좀 관리가 좀 피부가 푸석푸석거리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관리 집에서 홈케어로 간단하게 내가 샵에 간 듯한 이런 관리받는 느낌으로 PL과 함께 보시면은 진짜 다가오는 겨울철 피부 관리도 이제 끝났다. 라고 봐주셔도 될 만큼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저희 오늘 가격이 5매에 지금 46% 할인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000원인 가격으로 함께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패키징 너무 컬러별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너무 예쁘죠? 저희 원래 5장 구성이면은 가격이 지금 보시면 3만원대였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여기도 지금 마스크팩을 했는데도 굉장히 촉촉한 단계에서 크림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니까 광이 지금 엄청나죠? 광 보시면 깜짝 놀라죠? 이게 확실히 얼굴에 광이 있잖아요. 그럼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것도 알죠. 제가 원래 약간 하이라이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터면은 겨울철에 더 떠가지고 화장 진짜 엄청 두껍게 한 느낌 나거든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 내가 되게 조금 비비면 발라도 피부 진짜 좋다 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내가 굳이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아도 자체 발광으로 피부 속 안에서부터 광이 울어서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달라지는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쵸? 이 광이랑 여기 조금 살짝 여기랑 비교, 여기 자체도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단독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촉촉한데 여기 크림 마무리로 한 거를 보시면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입체적으로 되어서 광이 나죠, 약간. 보이시죠?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탄력을 넣어주는 거죠. 콜라겐 자체는요, 정말 여성분들한테 필수라서 무조건 마스크팩을 하시면서 콜라겐 관리로 같이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비타민C 자체도 저희가 K1으로 진짜 인증받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마스크팩 자체도, 시트 자체도 저희가 대나무의 천연 소재의 셀룰로스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비타민C 자체도 10만 ppm이도 들어갔기 때문에 워낙 고농축이에요. 엄청 고농축이에요. 진한 고농축이에요. 아까 떨어지는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마저도 네 가지 천연 보습 라인으로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은 정말 피부를 정말 많이 생각해서 진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우리 여성들의 마음에 이런 니즈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브랜드가 역시나 피엘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저도 지금 사용 한번 해보면서 이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게 10번 마스크팩 하실걸요? 그냥 저의 PR과 함께 하면 그냥 한 번으로도 되게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고보습을 사용할 수 있다면, 특히 겨울철에 워낙 건조하고 이제 실내 공간에 어디든 가실 때마다 다 히터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건조해지는 이제 계절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릴 게 한 이틀에서 한 번? 3일에서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해드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하시는 것보다 워낙 지금 고보습이라서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관리해보시면은 진짜 겨울철에 너무 땡긴다 하면서 세안하자마자 너무 땡긴다 이런 피부가 아니라 안에 끝까지 수분감을 가지고 있고 가둬주고 계속 촉촉해지는 피부까지도 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걸로 들어오셔서 이제 당기는 거. 너무 당겨. 막 미스트 엄청 뿌리고 요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 PL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또 매주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지금 또 장바구니도 담아주셨는데 저희 방송 중에만 이 가격이에요. 방송 중에만.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방송 중에만 이 가격입니다. 지금 하나, 원래 하나 사는 가격을 두 개 사실 수 있는 가격으로 지금 진행돼서 제가 아까 밸런스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세트로 가져가시는 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우리 소주님이, 오! 소주님 모셨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소주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님도 너무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앞으로 매주 방송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피부 주위에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 공유도 한번 꿀광 대박이죠. 어렵지 않아요. PL이라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피부에 제가 그냥 잠깐 20분, 하루에 20분 투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20분 붙이면서도 아까 밀착력 대박 좋았던 거 보셨죠? 그래서 요거 붙이면서 내가 제가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냥 원기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가만히 내가 마스크팩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붙이면서 아까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부착하시고 나서 다른 일 하셔도 돼요. 설거지 하셔도 되고 뭐 네일 발리셔도 되고 뭐 컴퓨터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간단한 뭐 사이클 타셔도 되고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에 잠깐 붙이는 이 시간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은 이렇게 꿀광 피부로 나실 수가 있으시니까
사용해보시고 매주 방송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부모님들께 선물도 같이 드리거나 하시면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팔로우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서 다음 방송번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름다운 저희 피엘 클라라와 함께 하면서 이제 앞으로 피부 고민 그리고 앞으로 또 재미난 이렇게 소통 방송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